안녕하십니까. 최현주입니다. 오늘은 3월 29일 목요일입니다. 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운동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. 저랑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살을 빼기 위해서, 건강해지기 위해서,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. 그러나 남을 위해서,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,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운동을 많이 그만두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운동을 하면 힘들어요. 지금 이렇게 땀이 납니다. 좀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.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날 근육통이 있기도 해요.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운동하는 자체를 즐긴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그 운동을 좋아하고 느낌이 굉장히 좋게 되고,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운동을 사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, 피곤해도, 바빠도 절대 운동을 빠지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도 운동할 때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운동을 하시면 더욱더 재밌고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저는 트레이너주고요. 여러분들 남은 하루, 내일 금요일 아자 하시고, 토요일날 기쁘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4주 동안 한걸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자!